안녕하세요, 상민통운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화물차, 그렇기 때문에 지입차 회사를 알아보시는 중이신가요? 그러면 이 영상 꼭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난무하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입차 회사에서 가장 많이 속는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입차를 찾아서 뭐 상담을 받으시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차량 가격, 그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차 A, B, C 세 군데의 회사를 도셨다고 하면 분명히 체크해야 될 내용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영업 비용이 얼마를 받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차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알선소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영업비용 얼마 받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버 비용입니다. 넘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넘버비에서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는 회사 그 중에 넘버비는 얼마 받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가격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입차에서 꼭 체크해야 될 요런 가격 비교해야 될 요 항목들 정확하게 체크하셨다면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만 파는 회사, 그러니까 차량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소에 가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만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 대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일단 100대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류, 자체 물동량을 가지고 배차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이하는 알선을 위해, 차량 판매를 위해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또한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매출 또한 300억 이상 회사가 바로 상민통운입니다. 이처럼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인지, 자체 물량을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지입차를 시작하시고 나서 물량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실 테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류업에 대한 깊은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민통운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업력 20년이 넘는 역사가 깊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자체 대표자의 업력 또한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노하우로 물량 영업도 되는 것이고 그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실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신생회사나 지금 막 뭐 영업을 시작한 몇 년 안 된 회사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오랜 업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전통 깊은 정통 운수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지입차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교하셔야 될 거 꼭 체크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직영 넘버 대수,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 대표자의 업력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통운입니다.